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맞이 철원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지난 연천여행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일대를 철원에서도 아주 잘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 한탄강을 따라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목적지는 직탕폭포입니다. 직탕폭포는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규모는 훨씬 작지만 넓고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형태가 비슷해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직탕폭포 바로 위에는 현무암 돌다리가 있어요. 27만 년 전에 만들어진 현무암으로 돌다리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바로 아래에 있는 직탕폭포를 감상해 볼게요. 현무암 돌다리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서 어린이나 노약자는 꼭 보호자와 함께 조심해서 건너셔야 해요. 건너편으로 넘어왔더니 돌탑들이 많이 보이네요. 직탕폭포예요. 높이는 3m 정도이지만 폭은 80m에 달한다고 해요. 실물이 훨씬 더 시원하기에 예쁩니다. 조금 더 추워지면 직탕폭포가 꽁꽁 얼어서 거대 고드름이 된 장관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운 직탕폭포 근처에는 주차장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 곧 알려드릴 태봉대교 근처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걸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멋진 현무암 절벽을 따라 10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태봉대교에서 시작하는 무리길이 나올 거예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한탄강 무리길이 시작되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노란 표지판을 따라 걷다 보면 빨간색 다리인 태봉대교 아래에서부터 무리길이 시작됩니다. 위에 주소를 찍고 오시면 매표소 앞에 꽤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이곳에 주차하시고 직탕폭포도 보고 무리길도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탄강 무리길은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트레킹 시설인데요. 올해 연말까지는 순차적으로 개방 구간을 확대해 나가면서 요금도 달라질 예정이래요. 순담 계곡까지 전체 구간이 개방되면 8km에 달하는 코스인데요. 저희는 은하수교까지 개방된 1km의 구간을 걸으러 출발할게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 위를 걸어볼게요. 한탄강 무리길은 말 그대로 물 위에 다리가 부표처럼 떠있는 거라 한탄강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다만 바닥이 조금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구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이사이 물 위길이 아닌 땅 위를 걷는 길들도 꽤 많아요. 저 앞에 돌탑들의 성지가 보이네요. 돌탑들을 보더니 남편도 지나치지 못하고 돌탑을 두 개나 만들어 올리더라고요. 돌길을 지나면 이렇게 모래길도 나와요. 이렇게 멋진 현무암 주상절리를 코앞에 두고 걸을 수 있는 구간도 있어요. 15분 정도 걸어왔더니 은하수교가 눈앞에 펼쳐지네요. 위로 보이는 은하수교는 이따가 가볼게요. 저희는 다시 출발지로 돌아갈게요. 소량기는 맛있는 녀석들에 나왔던 만두전골 맛집이에요.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오픈인 11시 40분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예상 대기 시간을 안내받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시간 맞춰서 오면 카카오톡 알림을 줘요. 저희 12시 15분에 도착해서 2시 10분에 입장했는데 저희보다 조금 늦게 오신 분은 점심 대기표를 못 받으셨어요. 메인 메뉴는 손만두전골 하나뿐이라서 자리에 앉으면 전골이 세팅되어 있어요. 2인분에는 만두 8개, 칼국수, 버섯, 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전골이 끓기까지 10분 정도 기다리면서 반찬들을 먹는데 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전골은 국물이 짜지 않아서 무엇보다 너무 좋았고 김치만두가 매콤해서 맛있었는데 다진 고추를 넣어서 더 칼칼하게 드실 수도 있어요. 비법이 뭔지 궁금해지는 죽도 크림처럼 맛있으니 꼭 추가해서 드세요. 후식커피와 식혜까지 완벽했던 맛있고 친절한 소량기였어요. 밀가루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순담계곡 매표소에 왔어요. 저기 순담게이트에서 출발할 건데 들으니까지 가면 셔틀버스는 2, 30분마다 운행한다고 하네요. 6시가 막차라고 합니다. 바로 이 셔틀버스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한탄강 지질공원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동절기는 오후 3시에 매표 마감인데다가 5시 40분까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3시 전에는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성인 입장료는 10,000원인데 5,000원은 30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줘요. 받은 상품권은 이따 카페 가서 쓰려고요. 5시 40분까지 여기로 다시 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은 가셔가지고 거기서 버스 타야 되죠. 예, 버스 타셔야 돼요. 한 1시간 넘게 걸려요? 예, 1시간 조금 더 걸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빠른 걸음으로 주파해 보도록 할게요. 한탄강 무리 길이의 순담계곡 매표소 바로 옆이라 오래 걷고 싶으신 분들은 한탄강 무리길 8km에 이어 주상절리길 3.6km까지 걸을 수 있어요.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무섭네요. 진짜 무섭다. 이렇게 안 보면 되지. 이때 보는 분은 오금절인다. 우와, 야 이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강 위를 걷는 것 같아. 이거 좀 너무 무섭다. 야, 일부러 이렇게 돌아오긴 했는데요. 너무 무섭다. 좀 심장 떨려. 그래도 이런 절경을 감상하면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철원에 오셨다면 꼭 한 번쯤 걸어보시길 추천드려요. 흔들다리 구간도 있고요. 바로 옆에 주상절리가 너무나 멋진 구간도 있고요. 불투명 유리다리로 된 구간도 있어요. 한겨울에는 꽁꽁언 강 위로 눈이 소복히 쌓인 절경도 감상하실 수 있겠죠? 이런 산책로 같은 데크길도 많고요. 오르락내리락 계단들도 꽤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에 가서 계단이 유난히 많아서 숨이 찼는데요. 부지런히 걸어서 1시간 5분 만에 완주했어요. 이제 드르니 매표소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순담 매표소로 돌아갈게요. 탑승객이 몰리는 마감 시간대여서 거의 대기 없이 바로 출발해서 좋았어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아침에 느지막히 나왔더니 겨울이라 해가 빨리 져서 고석정에는 들르지 못했는데요. 신라 진평왕 때 세워져서 조선의 임꺽정이 숨어 지내기도 한 정자인 고석정도 철원의 명소로 추천드릴게요. 5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 정도엔 고석정 꽃밭도 개장하니 같이 둘러보셔도 좋겠어요. 철원사랑 상품권도 쓸 겸 쌀빵으로 입소문난 카페 노네에 왔어요. 일요일은 6시 마감인데 30분 전에 왔더니 한산하고 좋네요. 들어가 볼게요. 내부도 아늑하고 아기자기하게 아주 예쁘네요. 쌀빵과 쿠키가 다양하게 있고요. 케이크 먹고 싶었어. 쌀 케이크들도 몇 가지 있네요. 음료 메뉴에서는 시그니처 음료들이 눈에 띄네요. 음료도 케이크도 모두 정말 맛있었어요. 처음 소개해드렸던 직탕폭포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은하수교에서 5분 거리에 있으니 쉬어가실 겸 들러보시면 좋겠네요. 해가 지기 전에 은하수교로 달려가고 있어요. 5시 반 입장 마감이라 아쉽게도 은하수교를 건너보지는 못했지만 어두울 때 조명들어온 모습도 정말 예쁜 은하수교입니다. 저 아래로 낮에 걸었던 한탄강 무리길도 보이시죠? 해가 완전히 진 달빛 아래의 은하수교의 모습이 정말 예쁘네요. 포토존도 있으니 기념사진도 많이 찍어보세요. 저희는 이렇게 철원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겨울 철원 여행에서는 꽁꽁언 한탄강을 볼 수 있어서 좋지만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부지런히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탄강 무리길과 주상절리길을 모두 걸으면 11.7km에 육박하기 때문에 체력 감안하셔서 코스 짜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